어렵죠. 근데 우선은 좋은 사람이 언젠가 또 나타나겠죠. 아,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공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생겼다 보다는 매력 끌리는 일단 해보고 싶은 건 편하게 하고 싶고요. 내가 힘들 때 너가 힘들 때 의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야구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축구 너무 다 좋아하거든요. 그럼 경기도 같이 보러 가보고 싶고. 저는 아마 서툴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되게 설레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첫인상이 되게 오래 가요, 저는. 여기가 그 남산. 설레인다. 안 가본 곳이라고. 제 노래 중에서 또 이런 설레임을 잘 설명한 느낌이 있는데 그 곡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는 그 곡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소개팅 노래예요. 아, 저 근데 진짜 괜찮아요?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데이트? 데뷔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느낌이 이상해요. 아... 요즘 찾는다고. 이게 뭐야, 떨려. 정신 차려줘, 진아. 가야 되겠지. Oh my god. 괜찮은 이 향기를 깎아대. 이 느낌 그대도 느끼나요? 저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남산입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다 경례 일어나서. 그 장면을 들고 있으니까 진짜 무슨 고백이라도 하러 가는 그런 느낌? 어디요? 안 보여요. 떨린다. 어디 있어? 나 궁금해 죽겠네.
잠깐만, 제가 난시가 너무 싫어서 안 보이거든요. 누구일까? 내가 안녕하세요. 아, 맞는데. 이게 어색해요. 이게 어색해요. 저 꽃 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진짜? 나 지금 꽃 받는 거. 아, 저도 드린 거 처음이에요, 이 종이를. 나 이거, 이런 거 처음이라서. 일로 오세요. 아, 신경 써.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 아니에요. 네, 저 지금 와, 떨려, 진짜로. 이미 만난 친구 많아요. 진짜, 진짜요? 아, 어떡해! 나와!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고 나왔어요? 오늘, 동방신기. 권지용씨, 에픽하이, 우리 옆에 K윌, B2B, 그리고 FT아일랜드. 그리고, 왜 오늘 있어요? 그 친한자 중에? 최자 중에 있어요? 어떡해! 아, 빨리 만나면 안 돼요, 그냥. 아. 제가요, 오늘을 위해서 좀 되게. 봐봐, 잠깐만요. 봐봐요. 들어보세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되게 로맨틱하죠? 아, 우리 예원이 이렇게 살려하는데, 저랑 쩜쩜으로 못해. 안 돼! 안 돼!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남자분 근처에 계세요? 어디요? 저 보고 있는 거 아니죠? 근처에 있습니다. 어떡해. 어, 나 양말 좀 뭐 하는 거야? 아, 양말 하나도 신경 쓰여요, 진짜. 예뻐 보여야 돼요. 아, 사진 빠졌나? 어? 아, 어떻게 별게 다 신경 쓰여요, 진짜. 화장을 좀 연하게 해서 그런가. 아, 예뻐? 반할 것 같아? 어떡해. 아, 그분도 이렇게 떨려하고 계신가? 응? 떨리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안 늦었어요? 방송 끝나고 바로 후다닥 오세요. 와 계세요? 예, 아까도 계세요. 아, 죄송해요. 배요? 배고플 새가 없어요. 하, 어떡해. 저 예쁘게 나와요? 어? 아, 입술 너무 말라. 큰일 났어. 남자분은 누구에 샀대요? 그분은 어떠실까, 반응이? 아, 긴장되네. 누가 오셨는지 비밀이죠? 약간 동글동글한 주얼리 선배, 예원 선배님, 예원 선배님. 아, 여자분이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네, 저희 이제 출발합니다. 오, 화장실이라도 갔다 올 거야. 이 바짝바짝 마른다, 진짜. 아우, 침 나온다. 아, 어떡하나. 육교가 어딨지? 아, 나
아니 안 했어. 나중에 손잡고 가려고요. 아 어떻게 하도 머리를 만져가지고 지금 막 머리 떡이 잡혀. 아 예뻐 보여야 되는데 진짜 말을 못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아 포장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코너들. 네. 네. 저 지금 서 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디서 계시는지? 저인가? 어떡해요? 어려워. 와. 어떡해. 만나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과연 과연 만났을 때 반응이 어떨까. 네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운전 배우고 있다고 하시는데. 운전 못해서? 저요? 운전 학원 다닌다는데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돌이 운전하는 이유는 그건데. 예? 맞아요. 약간 확실히 필요하더라고요. 뭐 조언 뭐 있겠습니까? 뭐 네 그냥. 운명. 모닝콜 합시다 눈이 반짝.